4월 출시되는 괜찮은 라이트인데요. 기존의 라이트 모션 라이트의 가장 큰 단점이 배터리를 돌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. 한 시간 한번 쓰면 또 충전을 써야 되는데. 오, 진짜 간단하다. 이게 배터리. 이게 배터리 팩이에요. 그리고 얘도 자체 방수가 돼요. 단자가 다 돼 있지만, 네, 최하 생활 방수까지는 되기 때문에 설마 설사 물속에서 누수가 되더라도 큰 사고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. 얘만. 예, 수심 100m. 렌즈가 따로 있어요. 팩으로 나오는데요. 프레넬 렌즈라고 각을 다시 모아주는 렌즈가 있어요. 끼게 되면 아까는 안 꼈을 때는 각도가 100도. 끼게 되면 60도. 풀파워로 그러면 몇 시간 쓰셨죠? 풀파워로 최대 1시간 있잖아요. 지금 최고 높이로는 50% 정도 쓰네요. 충전. 아, 외부에서? 네, 외부에서 충전. 아, 그냥 이걸 빼서도 충전하고 여기다 외부에서 할 때? 그냥 네, 외부에서 충전합니다. 에어벨에서부터 스프링, 요크 나사까지 다 티타늄. 하다못해 여기 회전되는 스위벨까지도 티타늄이에요. 그래서 가볍잖아요. 근데 기존의 티타늄은 가격대가 보통 한 200만 원, 300만 원. 저희는 브랜드 샵을 오픈을 한 거죠. 우리 캠스케어로다가 해서 그냥 공장 행동 가격으로 바로 군 거. 69만 9천 원. 네. 엄청 싼 거. 우리 촬영 장비가 지금은 생산자, 저희가 중간,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가잖아요. 얘도 마찬가지. 뭐, 도도매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우리 회원들에게만 특별 50명 한정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. 혼용 하우징인데 저희 캠스케어 가격 정책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하우징의 가격입니다. 이게 모든 수입 장비들은 가격이 지금 이렇게 소비자가가 표시되어 있어요. 저희는 거기에 곱하기 환율로만 네, 정품이구나. 모든 수입 품관비 우선은 다 저희가 부담을 하고 엔드 유저는 그냥 현지 가격에서 바로 그냥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죠. 모든 게 다? 네, 모든 게 다. 수입하는 거 전부 다예요. 네, 아이폰 하우징에 우리 가장 필요한 광각 렌즈를 물속에서 떳떳겠다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기존에 그냥 일반 와이드 렌즈 없이 촬영을 하다가 물속에서는 광각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때 간단하게 물속에서 장착할 수 있는 광각 렌즈인 거죠. 요 아이폰 4용 하우징은 가격이 11만 9천 원 US달러 100불 99.9불 곱하기 달랑 환율 해서 우리 가격은 책정되어 있고요. 거기다가 간단하게 붙이는 광각 렌즈 가격은 역시 10만 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